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7%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한번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기술주 중심의 상승이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이 계속해서 기다려온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13년 내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시장은 강했습니다. 연준이 빠르게 스탠스를 변화시킬 만큼 의미가 있진 않았다라고 CNBC 측에서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장의 방향을 잡지 못한 상황 속에서 급등했던 종목들은 급락 흐름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호재성 뉴스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갈피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상승이 나오지 않았던 종목들, 간밤 시장에서는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이 크게 내리고 올랐는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AMC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일명 밈 종목이죠. 이틀간 이사진들이 400만 달러치의 주식을 처분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을 하면은 44억 7천만 원의 주식을 처분한 셈인데요. 밈 주식들 이와 함께 일제히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AMC가 3개월간 이 주가가 400%가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이 간밤 시장에서는 AMC 엔터테인먼트 13% 넘게 급락하면서 41.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입니다. 현재 스타벅스에 가면은 헤이즐넛 라떼를 마시지 못한다고 합니다. 바로 공급망이 악화됐기 때문인데요. 현재 스타벅스는 원자재 부족으로 25가지 품목의 판매에 차질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헤이즐넛, 그리고 토피넛 시럽, 그리고 차이팁의 그린 아이스티는 모두 동이 났다고 하는데요. 지역과 매장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현재 공급망에 차질이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밤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스타벅스 이 악재 뉴스가 시장에는 크게 반영되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0.74% 상승하면서요. 112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한 기업입니다. 이 시그네 주얼러스라는 기업인데요. CNBC 측에서는 이 기업의 실적이 보석처럼 빛났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장전에 실적을 내놓았는데 이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이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요. 이와 함께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최근 이 발렌타인데이 그리고 마더스데이가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매출이 크게 증대됐다라고 CEO가 직접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온라인 매출도 110% 넘게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또 코로나19가 이제 점차 해소 국면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혼식이 많아질 것이고 이와 함께 주얼리 판매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가가 14% 넘게 급등했고요. 6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젠입니다. 역시나 이 간밤 시장에서 이 1.9%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 치매 치료제에 대한 이 시장에서의 모멘텀은 여전히 있어 보입니다. UBS는 바이오젠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엘리 릴리엔 컴퍼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목표 주가가 상향 조정됐는데요. 특히나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암 신약의 임상에 들어갔다라는 소식도 함께 들어오면서 오늘 이 치매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은 다시 한번 급등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바이오젠 1.9% 넘게 상승하면서 414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